호화. 네, 저희는 코리아텍 전기공학과 3학년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라오스로 저희의 기술을 봉사하러 국외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영하 17도, 추워 죽을 것 같고요. 너무 추운 관계로 있다 라오스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저희는 이제 캐리어를 붙였습니다. 유하. 저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비행 TN으로 가고 있어요. 그 출발 1분 전. 출발 1분 전. 출발 1분 전. 비행기 처음 타는 사람. 우와. 다녀오겠습니다. 도착해서 만나요. 네, 도착해서 라오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바이디. 사바이디. 라오스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에서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사진 찍히고 이제 다 이제 입출국 이제 체크하러 왔고요. 이제 저희는 이따가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사마이디. 이게 저희가 이제 비엔티엔에서 리버스를 타고 루앙프라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드디어 루앙프라방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진짜 비행기 6시간에 버스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탔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네요. 여기 지금 또 핸드폰하고 있는 저 누군가가 있는데 피부가 까매서 라오스 현지인이랑 동거하는 기분이네요. 저희 숙소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화장실, 끝입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해외라고 해서 딱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신기한 점 TV는 중성과입니다. 그럼 내일 2일차 때 뵙겠습니다. 뿅. 라오스 조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라오스 애들 대변식에 왔답니다. 여기는 산티팝 고등학교고 지금 바빠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떡지머리로 왔는데 지금 특별출 하고 싶은 김문진 하고랑 모른 척하는 박한결 하고가 있는데 이렇게 대면식 하고 올게요. 유하. 저희는 이제 봉사하러 이 산티팝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안에 이렇게 생과일주스 라오스식 주시입니다. 주시. 특별한 주시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작업을 오는 주시지. 근데 우리는 전체 여기 풀과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또 점심을 한식 먹고 저녁에 또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라바라빠 바바라라라.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왔고요. 잘생긴 동주 형이랑 저랑 주상이, 아픈 병민이 이렇게 넷이 왔습니다. 이렇게 넷이 한식을 먹으러 왔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유바. 아 잠만 한영아. 왜? 저희는 라오스 대형마트에 왔어요. 이게 되게 엄청 좋아 보이는데 뭔가 살 게 마땅히 없어요. 지금 저희는 초코우유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초코우유가 어? 초코우유가 아닌지 뭐가 있다. 아니 도라에몽이 아니잖아.
이거 도라에몽이잖아. 야, 생각나. 밀크 초코. 뭐야 이게? 아까 민규가 산 거네. 근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거 어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근데 아 900원이구나. 900원이야. 오 900원짜리 초코 이거 맛있어 보여. 두 개. 맛없으면 뭐 애들이랑 바꾸면 되지. 저희는 왜 근데 음료수밖에 없을까요? 뭔가 없네요. 이렇게 저희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장 보고 숙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아 유아 여러분 라오스 3일차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희는 H2O 물이라는 카페에 가고 있고요. 이제 거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가서 저희가 코슐랭 가이드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먹었던 거다. 과일. 여긴 과일이 진짜 산데. 파리. 저희가 이제 오전 내내 봉사하고 이제 오후에는 잠깐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지금 한국은 겨울인데. 아 여기 중국 여기 백화점 있네. 어 뭐야? 반갑다. 벤치 하나 사야겠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디? 어 H2. 어, 근데 오 H2. 근데 O는 없어. 아 H2 O. H2 O.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아니 같은데 다른 거 아니야? 아 H2 O. 안 하고 있다. 안돼. 안돼 내 흑당 버블티. 아쉽네요. 문이 닫아서 저희 일하러 가겠습니다. 유바. 하이 저희는 지금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아 이제 발 안 씻고 왔다가 다 꼬송꼬송해지니까 지금 안 씻으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저희는 해발 1000m 후시산을 가고 있습니다. 해발 1000m인지 몇 m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아마 1500인데 제가 그냥 좀 약해 보려고 1000m라 했어요. 맞지. 이 1000m 올라가면 일몰을 볼 수 있다 해서 300이지? 안 돼! 걸렸다! 아 빨래도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빨래하지 않았어요? 아니 했는데 이거 옷 땀 흘려가지고 그냥 안 입어야죠. 빨아야지. 여러분 다 왔어요. 1500m 대장정 끝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약 해발 1.5km.
여기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아, 무슨일까? 고도가 잘 높아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너무 잠깐이지? 여러분, 이 야경이 아닌 낮경을 지금 공개합니다. 빠바바바. 블로라면 할 말이 없고요. 이쪽 해주세요. 1.5km 올라왔는데.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LAOS 라오스 루앙 프라방. 자, 여러분. 아저씨 등반 라오스 엔진이에요. 라하. 라하. 사마이디. 사마이디.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 아마 다다음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따 일몰이 켜지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앉을게. 60분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요. 해봐. 해바이바이란 뜻. 하란다. 저희가 2주 동안 이렇게 컴퓨터 실을 완성했습니다. 공개! 그리고 적색, 그리고 이제 파란색과 양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여하는 노란색과 녹색의 조합으로 저희가 색깔 리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네, 여기가 저희가 만든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 룸. 저희가 만든 위 메이크. 오케이. 잘했죠? 네.